삼키는 짓과. 아이고 아주 멋있게 놓으셨네. 이렇게 하면 안 넘어져? 에? 안 넘어져요? 응? 안 넘어지라고 이렇게 밑에 붙여놨잖아. 아, 햇빛을 받아보니까. 여기는 등대 건어물입니다. 등대 건어물. 아, 용대리도 갖다 놓으셨네. 많이 적었네, 지금. 해쪽방이 23,000원.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먹어보겠습니다. 어디요? 가격이 여기는 다 똑같아요, 언니? 조금씩 틀려요? 멸치마다 틀려요. 아, 그래요? 멸치는 다 틀리니까. 생산자가 틀리니까. 공장 제품이 아니에요. 아. 다 똑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그럼요. 강매가가 다 틀리잖아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집집마다 가격이 다 틀리답니다. 생산지가 틀려갖고 다 틀리다고 합니다. 같은 줄 알았더니만. 멸치가 좋고 나쁘고. 네. 와, 오징어가 13,000원, 만원. 세 마리에 만 원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버입니다. 아. 네. 곱창김. 여기는 좀 어때요? 장사하시는데? 이렇게 주말 정도면 괜찮은가요? 주말은 오늘은 좀 낫네요. 나요? 평상시에 없었어요, 어제랑. 없었어요? 많이 홍보되셔가지고 좀 잘 되셔야 되는데. 여기 이름이 뭐죠? 사천건어물. 고령 사천건어물. 사천건어물? 사천. 사천? 네. 저 옆 동네인데? 네. 아, 그렇구나. 네. 여기가 재래시장으로 들어가죠? 네네, 여기 재래시장. 예, 대천 재래수산시장? 네. 예. 여기 이름이? 사천 건어물. 예. 유튜브들이 많이 오세요? 아니요, 잘 안 와요. 요새는 잘 안 와요? 네, 저번에는 한참 오시더만. 따뜻할 때 나오죠. 네. 난 몰라서 추울 때 와시죠. 이름도 뭐 저기 6시 내구형도 나오네? 네, 가보시죠. 6시, 네, 어? 작년, 별로 안 됐네? 네, 작년 4월 2023년 4월 네, 14일? 네. 찾아봐야지 내가. 경력 23년 20까지 네. 한 건조 생각. 예를 들어서 지금 6시 내구형이 그때 엄청 손님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막 네. 계속 전화 받다가 반났어요. 아, 그러니까 택배를 의뢰를 하시는구나. 네네. 택배도 많이 하시고 네. 옷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어서 네. 찾아오신 분들도 많더라고. 네네. 방송 보고. 하여튼 잠깐 나왔어요 저는. 잠깐 나왔어도 홍보를 그렇게 네,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잠깐 나왔는데 네. 의외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지 한 1분 정도나 몇십 네. 초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 근데도 금방 이렇게 보고들 네. 전화하셨더라고. 네. 또 제 것도 보시고 오시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스터 노을이에요. 저는 유튜브고요. 네, 유튜브. 미스터 노을. 미스터 노? 노을. 노을? 예. 아. 기억하기 좋죠? 네, 그러게요. 미스터는 그냥 씨 군님이란 뜻이니까 노을 씨 노을님이죠. 아. 네. 미세스 그러면 저기 아~ 여성이란 뜻이에요. 아. 예. 네. 기억하기 좋으라고. 네. 제가 외국 사람들 한 30개 나라에서 보고 있어요. 아. 예. 유튜브는 글로벌이니까. 아. 네. 유튜브 많이 봐요. 요즘에는 네. 홍보 되게 좋아요. 네. 잘만 하면 신청도 네. 좋더라고요. 제 것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미스터 네. 노을. 네. 네. 미스터 노을. 예. 봐야 되겠네. 23,000명 정도 됩니다. 네. 예. 30개 나라에서 보고요. 아. 인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봐요. 우리 아, 전통시장을 아. 인도 사람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사람도 많은데 특히 미국 사람도 많거든요. 또 저쪽 브라질 사람도 많이 보고 저쪽 유럽 쪽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몰랐네 또. 네.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어메이징이라고 그래요. 예, 저기 평택 가면 평성에 보면 미군 부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미군 부대 그 장교나 그 여기 근무하러 갔다가 한 3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요. 네. 그럼 거기 우유장이 열려요. 네. 그럼 우리나라 들기름, 참깨, 뭐 김치, 뭐 반찬 어메이징이에요. 뷰티풀 어메이징이라고 해요. 아름답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어메이징 놀랍다고 그러고. 맞아요. 네. 네. 근데 한국 사람은 별로 그 제가 우유장을 많이 찍는데 한국 사람은 그 우유장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이 더 많이 봐요. 그렇구나. 예. 제 구독자의 그 조회수의 한 15%가 외국 사람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네. 네. 저는 글로벌적으로 원래서부터 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10개월 그냥 됐어요. 그래, 10개월 됐는데 많이 구독이 그렇게 네. 많으면 네. 괜찮겠네요. 예. 1년도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또 내년에 또 뵈면 한 10만 명 되겠죠? 농담이죠. 가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고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연락 오신 그 전통시장 그 상인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 거 오히려 보고 방송국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역으로. 요새는 방송국 사람들이 자료를 찾을 때 그 전통시장한테 유튜브를 먼저 확인해요. 그래. 유튜브를 보고 그 집을 섭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제 거 보고 섭외한 집도 몇 집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역으로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서는 TV를 해갖고 6시 내 고향이나 방송국을 좀 홍보하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나 그 이렇게 대중적으로 외국 관광 차원에서는 유튜브가 나온다. 예,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조화하면 좋죠. 그 다음에 블로그. 맞아요. 블로그도 많이. 네. 근데 블로그는 실상 블로그보다는 6시 내 고향이나 그런 데서 한번 타는 게 좋더라고요. 유튜브가 최고요. 유튜브. 예, 유튜브는 전화번호도 알려주고요. 광고도 해주고요. 간판도 지져주고요. 전화번호도 알려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 거 보고. 6시 내 고향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6시 내 고향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다 줘요. 거기다 전화를. 아, 유튜브는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그냥 보자마자 전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귀찮게 그거 언제예요? 얼른 좀 찍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배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건어물 네. 마른 저런 거 멸치 같은 거는 5만 원 이상이면 무료. 무료. 바른 방건조 생선은 10만 네. 원 하셔야지 무료. 그거는 네. 이제 진공해서 아이스팩, 아이스박스 다 들어가야 되니까는 네. 10만 원 하시면 무료. 무료. 개인 부담은 5만 원 이하는 개인 네. 부담. 네. 얼마? 10만 원 이상은 아니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이하는 네, 5천 원. 택배비 네, 5천 원. 아, 5천 원. 무조건 5천 원인가? 네. 뭐 섬에도 5천 원인가? 어? 섬? 네. 섬은 더 받죠. 제주도 같은 데. 아, 그래요? 제주도도. 제주도도 가니까. 예, 울릉도도 가고. 그럼요. 예. 섬은 다 간다고요. 네. 예. 여기가 이름이 보령 서천 건화물. 예. 보령에 있는 서천 예. 건화물. 여기 대천항 재래시장에 예.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뭔가요, 이게요? 오란다에 오란다. 오란다? 아니야, 네, 이거요. 아, 오란다 이렇게 주셨는데 먹어보라고 하나 주셨습니다. 이게? 이게 나요? 그러면 이건 다 드릴 거? 나 안 간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나 안 간다. 여기도 유명한가 봐요. 손님들이 많게. 이게 좋아? 이거 하나 사고 가. 아무것도 안 사 나는. 아드님이세요? 야, 저는 직원이야, 직원. 아, 네, 먹을까요? 이거하고 이거 섞고 드릴까요? 하나만 줘보세요. 이거 드셔봐요. 네. 네. 아우, 저희는 여기 우리 이게 만드는 게 설탕하고 엿을 안 넣고요. 무 있죠? 네. 무를 조청 만들어서 하는 데예요. 무조청으로 만들어서 네. 안 달고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무조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아, 깜짝 놀랐습니다. 무게도 좋으면서 소화 잘 되잖아요. 네. 잠깐만요. 보세요. 네, 여수를 하는 거하고 틀려서 네. 드셔보시면 맛이 되게 깔끔해요. 저희 거요. 네. 드셔보시면 알아요. 드셔보세요. 네, 지금 먹어봤는데 상당히 설탕, 부드럽고 설탕 넣는 거하고 틀리게 예. 맛이 깔끔하잖아요. 네.
설탕 맛 같은 게 있는가, 네. 살짝 달달한 맛 같은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맛이 없어요. 끈적끈적하지도 않네요. 네, 끈적끈적 않고. 그리고 이게 우란다가 이제 유자차 우란다. 우란다 여기 우란다 요거. 네, 우란다. 유자차 우란다라. 이건 뭐라고 그래? 요거는 단호박 찹쌀 육아. 아, 단호박? 예예. 단호박 찹쌀 육아예요. 요거는 먹어봤는데 요거 하나 먹어봤대요? 네, 메밀입니다. 메밀이에요? 네, 메밀이에요. 볶음 메밀. 아, 볶음 메밀이요? 생강차도 생강차 맛있어요. 우리는 청주 유명해요. 도라지청 생강차도 직접 만들어서 파는 집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모들이랑 와, 맛있다 진짜. 이모들이랑 다 먹어. 내가 생강차 봤어요. 와. 저는 이 이빨 이렇게 사이사이 끼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예, 달라붙지 않아요. 그럼 여기 가게 이름이 뭡니까? 아리곡당. 아리곡당. 네, 대천항 네. 아리곡당. 대천항로 384에 6번지. 네, 네. 전국 네. 택배도 가능하답니다. 네네네, 네. 아리곡당이라고요. 택배는 그러면 얼마서부터? 무료 배송은 5만원부터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부터? 네. 5만원부터는 무료가 되니까. 그러면 그걸. 밑에는 얼마 받나요? 어? 택배비. 택배비가 원래 5천원이에요. 아, 5천원? 네. 사장님, 이거 오래 하셨어요? 아, 예. 2년 됐어요. 2년? 예. 근데 진짜 맛있네요. 저희가 네. 너무 조청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네. 달지 않으면 고소해요. 그러니까요. 네. 설탕을 안 쓰기 때문에 네. 당이 있으신 분도 드셔도 되고요. 아, 당 있는 네. 분도? 네. 자연당으로 만드니까요. 아, 당뇨에도 네. 좋습니다. 당뇨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당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 아이고, 아까워라. 팔에 떨어지시오. 하지 마요. 땡긴다. 그러면, 네,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갖고 바로바로 즉석에서 판매를 하시죠. 즉석에서, 예. 네. 저는 당일 만두 당일 판매. 아, 그렇구나. 네. 와,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지금. 와, 인기 짱입니다, 여기. 먹을수록 이게 깔끔한 맛이 느끼네요. 뒷맛이 좋아요. 예, 뒷맛도 좋고 이렇게 달다는 느낌도 안 들고. 네. 여기는 먹어보면 또 찾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주문이 많아요. 아, 제가 택배도 하거든요. 네. 근처 보시면은 택배는 몇 퍼센트 나갑니까? 여기서? 이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 택배는 몇 퍼센트 나갑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기준이요? 네, 기준. 저희가 평일날, 이렇게 주말에 장사하면 평일날 네. 그 택배 주문이 오기 때문에. 네. 주문이 보통 택배 주문이 평일날 하나가요. 주말에는 저기고요. 몇 프로? 어, 주말에 저기 뭐야 평일에 택배 비율이요? 예. 거의 반반이네요. 반반이요? 네, 많이 아... 나와요. 어떻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셨나요? 드셔보신 분들이 소개를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어, 네. 그리고 사드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드셔보셔서 주인들 많이 사드리고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시식을 하시니까 네. 딱 먹어보고서 아시고 그렇죠. 이렇게 사가시는구나. 사람 입맛은 그 정도 못해요. 아,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다들 깔끔하니까 예, 깔끔하니까 예. 또 오시고 그러세요. 제가 그 계산해서 만드신 분 다음으로 맛있네. 진짜. 아,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 계산해서 하시는 분? 아니요, 계산. 도라지도 가격이 계산. 똑같아요? 도라지 통도 만 원처럼 똑같아요. 만 원이라며 이게? 아니, 만 원처럼. 아, 요거는 유무가 요거 요거 도라지 통 쪽에 아니요, 싸요. 형은요, 저희가 다른 데보다 훨씬 엄청 싸게 팔아요. 원액이라고 했잖아. 원액이잖아요. 원액이잖아요. 엄청 싸게 팔아요. 다 네. 있으니까 이렇게 포자, 먼지 안 들어가게 이제 다 랩 씌워놨잖아요. 이런 거 찍어주셔야지. 네, 아주 좋아요, 좋아. 와, 가격표도 아주 친절하게 해놓으셨네. 네, 네. 이게 다 집집마다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치가 똑같은 멸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산자가 다 틀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생산사, 그러니까 경매는 어차피 받아요. 경매를 받는데 경매 그때그때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똑같은 멸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랩을 씌워 놓으셔갖고 좋네요. 깨끗하시고. 그러니까 먼지 일단 이제 봄에 같은 데 보면 네. 먼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네. 좀 있으면 봄 되면 그거 뭐지? 그 송악가루 달리고. 네네. 지금 또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엄청 네. 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 까놓으면 네. 이거 뭐 바로 씻어서 막 먹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좀 그렇지 이런 멸치 같은 경우 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잔멸치들은 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네. 먹기는 하는데 이런 잔멸치들은 좀 큰 멸치들은 그렇게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우리 사장님이 생각이 깊으세요. 예. 저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도 더 저희도 믿음이 가네요. 어, 그러면 저희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손님들이 네. 어, 여기 먼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씌워 놓으면 이게 네. 싫어요. 안 내 거 주세요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멸치들은 다 제거돼서 버리거나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손님들이 맛 보시고 바로 갖고 가니까 저희도 또 좋고 손님들도 네. 깨끗한 멸치 갖고 가니까 좋고.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먼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 저기 또 옆에. 발전소가 있습니까? 석탄. 아무래도. 예, 그렇죠. 고령 발전소. 또 옆에 과자 가게라 과자에서 날리는 이제 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가 또 도로다 보니까 도로에서 네. 오는 먼지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네. 이물질도 튀고 침도 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음식 찍을 때는 마스크를 써요. 제가. 아. 왜냐면 그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저도 관리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씌워야 되는 게 일이긴 한데 그래도. 오히려 이게 더 낫더라고요. 네. 또 가격부터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국내산이고,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네. 이제 그 여기에서 와요. 이제 뭐지? 원산지 검사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원산지 검사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놔서 그런지 항상 오시면 칭찬을 좀 많이 받아요. 예, 위생적으로? 어, 제일 어, 잘, 예.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원산지, 거. 특히 원산지. 네. 원산지. 아무튼 예. 우리 사장님 만나, 권원문 네. 사장님 여기 또 친절하시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네. 관리를 하시니까 입고 사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예쁘게 또 CC 코너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네 가지 종류를 이렇게 해놓으셨네? 네. 네, 그때그때 또 이제 다른 것도. 이건 뭐예요? 이건 오징어 6호. 예. 이거는, 아, 앞으로 다 드셨네, 아이고. 손님들이. 예. 이거는 이제, 어, 그거 4만원이요, 10마리. 국내산. 맛있어요, 어머니. 국내, 그러니까 몸통만 있는 거는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까지 있는 게 국산. 어, 당연하죠. 여기는 얼마 접수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제 원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에는 5만원 뭐 이렇게 6만원 하면 무료 배송했는데 저희는 10만원부터 10만원부터? 예, 무료 배송. 그럼 밑에는 소비자 부담이 얼마? 그러니까 4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아, 그래요?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아, 크기에 따라서 네. 부피가 달라요? 작으면 최하가 4천원이고 네. 이제 크기가 크면 이제 8천원까지. 네, 알겠습니다. 많이 이용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